동그라미 안에 요거를 알맞게 써놓으세요입니다. 요거 우리 이름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했는데 요거 이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얘는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얘는 등호였다. 그래서 같다라는 뜻이에요. 얘네 둘은 같지 않다 해서 부등호라고 한다고 우리 여러분 배웠던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큰 쪽으로 큰지 같은지를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여기서 5 곱하기 4와 3 곱하기 7은 어떻습니까? 둘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5 곱하기 4는 얼마예요? 5, 1은 5, 5, 20, 5, 35, 5, 4, 20. 3 곱하기 7은 얼마예요?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에 18, 3, 7에 21. 그러니까 20과 21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누가 더 커요? 21이 더 커요. 그래서 이쪽으로 무등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두개다 얼마인지 비교한 값을 여기 밑에다가 꼭 써주세요.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아요. 6고 6 곱하기 5는 얼마예요? 6 곱하기 5는 얼른 해보세요. 6, 5, 30. 4 곱하기 8은 얼마예요? 4, 8에 32.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커요? 여기가 더 큽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곱셈이 바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영상 잠깐 멈춰서 천천히 곱셈 구구 확인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영상을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빨리 답이 나오지 않고 선생님 나 대답하고 싶은데 선생님 벌써 먼저 말씀해 버리시네라는 생각이 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얼른 답을 생각한 다음에 영상 다시 재생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선생님이 틀지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틀린데 막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맞는지 꼭 같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9는 얼마일까요? 5, 9 얼마예요? 5 곱하기 9는? 막 5의 곱셈 9 막 외우는 소리 막 들립니다. 5 곱하기 9는 45죠. 7 곱하기 6은 얼마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42이죠. 그럼 45와 42, 어느 것이 더 큽니까? 5 곱하기 9, 45가 더 크죠. 이렇게 이쪽으로 입을 크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2 곱하기 8은 얼마예요? 2, 8은 16. 4 곱하기 4는 얼마예요? 4, 4, 16. 그러니까 2 곱하기 8과 4 곱하기 4는 둘다 16으로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같다라는 등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곱셈 구구를 알고 있어야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곱셈 구구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